소니 칼자이즈 1670 F4 ZA-OSS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70 렌즈는 고급 렌즈이지만 소형화 설계로 촬영 거시 포시창은 제공이 되지 않는 렌즈입니다. 따라서 렌즈를 통해서 AF 속도를 가늠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촬영 이미지 화면을 보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6mm 최대 광각 상태에서의 AF 성능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빠른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점을 연속적으로 촬영을 할 AF로 실시할 때의 어울려 현상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그건 NX 바디의 특징이겠습니다만, 일단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와 중간 거리를 왕복할 때의 AF 성능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번에는 70mm 최대 망원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70mm 최대 망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점을 검출할 때 상당히 안정적인 빠르고 쾌적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각각 근 거리와 중간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촬영 거리 이동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F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느려지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망원 촬영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갖추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지점에서 연속적인 촬영에서는 충분히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1670 렌즈는 고급 렌즈로서 충분히 거의 걸맞는 좋은 성능의 AF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